요번 13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 13분에도 어떤 그 마음, 이제 이 13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요 13분의 키워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핵심 내용이 무언가를 모르고 읽는 것과 알고 읽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핵심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요 금강경 13분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 수보리 백불원하되, 그때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사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존하 당 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운하 봉진이 있고 부처님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리까? 무엇이라고 해야만 합니까? 당. 그리고 아등은 운하 봉진이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받들어 가지리이까, 이런 뜻입니다. 운하 봉진이고. 자, 이 금강경 13분, 금강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받아 가지리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불고수불에 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그 뜻, 그이 이름이 주는 뜻을 가지고 너희들이 받들어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요 금강경 13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금강경 13분의 내용은 바로 지금까지 복습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 지금까지 복습했던 그 말씀을 거의 되풀이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음 밖의 것을 찾아 헤매지 마라. 마음 밖의 세계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네들의 마음 속에 그 무식업 업보 업장으로 인한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대 마음속에 모든 보배가 다 있느니라. 힘들이지 않고 마음속을 향하면서 보배를 찾을지어다. 요것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랬어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아주 그 경도가 높은. 이제 과학을 제가 조금 했는데 경도고 강도고 조금 틀립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경도가 상당히 높은 물질이긴 하지만 강도는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한마루 딱 때리면 안 깨질 것 같죠? 깨져요. 한마루 하면 깨집니다. 근데 날카로운 칼로 그어보면요, 절대로 안 그어집니다. 말하자면 유리를 칼꽃으로 그으면은 유리는 안 그어지죠. 그렇지만 금속이나 돌 같은 것은 날카로운 칼것으로 그으면 그어져요. 그것은 경도가 칼보다 유리가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경도가 가장 높은 그런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냥 가장 단단한 지혜다. 그럼 단단한 지혜가 뭐고 단단하지 않은 지혜가 뭐냐? 요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혜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보통 그 이제 스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불교 학자들도 얘기하시는 지혜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해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사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 그냥 쉽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해는 들어서 얻은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지식이 많은 젊은 시절에는 꽤 똑똑한 것 같고 말도 잘하고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 조금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 저렇게 똑똑하고 언변도 명쾌하고 했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가 됐을까,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예전엔 안 그러시더니 나이가 먹어서는 왜저 모양이실까, 이렇게 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망령 들은 게 아니신가. 즉 이런 문해는
환경만 바뀌면 금방 사라지는 단단하지 않은 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지혜, 가장 단단한 지혜, 그것을 금강반야라고 그랬습니다. 반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식으로 얻어진 지혜도 있는가 봐요. 이것은 아주 단단하지 않은 지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자꾸 연구해서,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해서 쉽게 얻어진 지혜라면 이것은 조금 뼈심 들여서 자꾸 노심초사하다가 그런대로 터득이 된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요. 이런 것은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이것이 한 10년 간다면 이것은 한 20년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20년 지나면은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졌을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 수혜는 분별을 없앰으로써 이루어진 지혜다. 이제 마음을 닦아서 생긴 지혜입니다. 저는 육식, 우리 현재 현지의 의식을 자꾸 바치면은 속에 잠재의식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요, 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자꾸 연구하다가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내 실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머리를 다 짜내서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꿈에 다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꿈은 어떤 상태냐면, 현재 육식, 분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꿈에 다 알아집니다. 그 알아진 것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늙을 때까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분별을 닦아서 얻어진 지혜는 이게 뭐 30년도 갈 수가 있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은 더 단단한 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금강반야는 어떤 지혜라고 말씀드리느냐? 아마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지혜가 되겠죠. 저는 여기에다가 깨친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육식을 자꾸 바치면 자기 잠재의식이 드러나고 잠재의식의 지혜는 현재의식의 지혜보다 더 범위도 넓고 단단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쳐서 속에 부동심이 드러난 수가 있나 봐요. 부동심. 우리 맹자가 얘기하기를 항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동심이 드러나면 그것은 죽 내생까지 가지고 가는 지혜다. 그런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배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찾는 것도 아니에요. 웬만큼 닦아서 수련해서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깨쳐야만이, 지 속에 부동심이 있는 것을 깨쳐야만이 발견될 수 있는 지혜다. 그런 지혜를 금강반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열반경 사구계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글로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서 한글로 씁니다.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다 무상이죠. 물질세계만 무상한 게 아니라 정신세계도 무상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자, 결혼을 해서 영원한 반려자가 되더라도요, 다 얼마 지나고 나면 아이, 다 뜬구름 걷지,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이렇게 됩니다. 정신세계건 물질세계건 다 무상합니다. 무상하지 않은 거 봤습니까? 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무상하지 않은 게 정말 없을까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열반경 사구계에 그랬어요. 우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생멸멸이라는 게 우리 좋아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본래 없는 줄 깨닫는다면 본래 우리 속에 정멸, 영원한 이런 게 다 없어진 상나가정의 열반의 세계가 있다라고 열반경 사국에 되어 있습니다. 정멸 우위락 상태에서의 지혜, 이게 금강반야입니다. 내생까지 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
본래 우리가 부처를 발견한 그런 지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것들입니다. 깨친 지혜, 그것은 마음 속에서 찾는 지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부족해서 외국의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뒷받침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능력을 갖춰서 그리고 좋은 인재가 되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좋은 능력,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깥으로 찾아 헤매지 마라. 우리 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다. 자꾸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해봐라. 그럼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불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는 깨치는 데만 쓰는 보배지 사회에 나가서 영웅호골이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 지혜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깨달음에만 필요하지 세상을 잘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많은 사람들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살게 하고 뭐 훌륭한 기구를 발명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꼭 도통하는 지혜만 지혜입니까? 이거 다르게 보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분별을 더 쉬면 도통이 되겠죠. 근데 분별이 덜 쉰다고 무지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밝아지고 상당히 슬기로워져서요. 상당히 영웅호골이 됩니다. 뛰어난 과학자들은 상당히 분별이 쉰 사람이고 닦은 사람입니다. 저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꿈꾼 이야기를 쭉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 인애들이 연구를 자꾸 하다가 아 이젠 안 된다고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분별이 쉬입니다. 분별이 쉬는 순간 속에 있는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혜가 나올 때 꿈으로 알아집니다. 꿈으로 알아진 걸 갖고 이렇게 체계를 잡혀서 그게 노벨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호골 되는데도 닦는 게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닦는 것은 생사에 타르고 도통하고 한소식하고 이런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에 너무나 좋은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좋은 것은 다 마음속에서 분별을 받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타낸 마음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 마음 밖에서 찾아 헤매지 마라. 마음 밖에서 찾아 헤매는 것은 너무나 헛수고다. 왜 지름길을 놔두고 왜 마음 밖에서 찾느냐. 이것이 금강경 13번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심경은 올픈 어떤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이 있습니다. 소나라 시절에 어떤 무명의 저자가 없어요. 무명의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일신문불견춘. 어렵지 않은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봄을 찾아 헤매었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봄이 왔다는데 봄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망해 편답 용두운 집신발로 산안덕의 구름만 밟고 다녔다. 귀래 소염 매화취 돌아와 매화가지 집에 집어 향기 맡으니 이제 다 돌아댕기다가 봄을 찾지 못하고 이제 다 돌아와서 자기 집에 와서 매화 가지를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춘제지도 20분. 봄은 가지 끝에 한창이더라. 자기 집안에 봄을 놔두고 봄을 찾아서 온 산천을 다 누비고 다니고 집신발이 뭐 헤어지도록 다녔겠죠. 헛수고만 한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라. 마음 밖의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마라. 마음 속에 다 구적하고 있느니라. 아, 이거 훌륭한 오도송이 아닌가. 너무 오도송 어렵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쓴다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교훈도 되고요. 자, 바로 이게 그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설명. 이 경은 건강, 단단한 최고의 지혜인데 최고의 지혜는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문해 사해 수해하지 말고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내 속에 분별만 받치면 최고의 지혜가 나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느냐. 그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까닭이 무엇이냐. 소이자오스보랴 불설바냐 바라밀이 즉비바냐. 내가 예견 바냐 바라밀은 즉비바냐 바라밀일세 심형바냐 바라밀이니라. 요거 스님마다 죄 각각 틀린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드린 해석은 금강경 5가에 나오는 해능대사 해석을 거의 그대로 쓴 건데 그게 아주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쓴 해석의 뒷받침 해줄 분, 든든한 해능대사가 계셔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반야바라밀은 마음속에서 찾는 반야바라밀이니라. 그리고 즉비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반야바라밀과는 다른 것이니라. 즉비반야바라밀. 그대들이 생각하는 반야바라밀은 마음 밖에서 찾는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큰 지혜라는 게 나는 마음속에서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대들은 마음속에 있는 줄 모르고 마음 밖에 있는 줄 알고 있다. 마치 날이 저물도록 봄을 찾아 헤매는 이 사람 심정과 마찬가지고요. 요새식으로 보면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고 뭐 옥스퍼드대학 가고 이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찾아라. 내 마음속에 위대한 지혜의 보고가 있느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반야바라밀은 마음속에서 찾는 반야바라밀이니라. 그대들은 마음 밖에서 찾는 반야바라밀인데 그거가 틀린 것이니라. 내가 찾는 바라밀은 마음속에서 찾는 바라밀이고 이것은 분별을 깨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것이다. 억지로 이름해서 형상이 없지만 억지로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신 거로 요거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건 조금 다른 스님들 해석과 다를지 모르지만 요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실천 가능한 해석이고 야 금강경 공부는 돈 안 들이고 하겠구나. 요런 이해가 가면서 유학 갈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 연수원이 한국에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금강경 16분을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그 뒤로 4주의 시간이 저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4주 동안은 이 금강경을 현실에서 응용하자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찾아서 영웅도 되고 CEO도 되고 석학도 되고 이럴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출가자 감소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감이 가시면 적극 제 얘기에 협조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앞장까지 서주셨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뒤에요. 수보리아 어유나오 열애유 소설 뽀뽀와 그랬어요.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야기할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보리 백불원하되 세존아 열애 무소설이시니다. 내가 지금 불설 바냐 바람일 직비 바냐 바람일 심형 바냐 바람일 이렇게 쭉 설법을 하고 계시잖아요. 설법을 하신 걸 보고 아 부처님은 이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수보리 백불원하되 수보리가 얘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아무런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소설이. 왜 무소설이 됐을까? 수보리의 어유나오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이 시우이 다부아 그랬어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이 시우이 다부아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미진이 매우 많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말씀하셨어요. 우선 세계 그러면 우리가 유라고 생각합니까? 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유라고 생각하죠. 삼천대천세계 소유 미진이 미진하면 또 당연히 유라고 생각하죠. 시우이 다부아 이랬어요. 많고 적으면 이건 유에나 쓰는 거지 무에는 많고 적고를 안 씁니다. 이게 너희들이 보는 세계는 다 유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유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유라는 생각에 걸려 있으면요, 인생은 고달퍼집니다.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겉에서 다 찾으려고 그래요. 부귀영화도 겉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않고 뭐 마음만 닦아서 부자가 되느냐?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마음만 닦아서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자, 이것은 나중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유라는 생각에 매여 있고 우리가 보는 건 다 유밖에는 안 보입니다. 정신세계도 다 유라고 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일단 심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는 부정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도 세계라고는 얘기하지만 내가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의 세계가 아니다. 나는 그대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대들은 미진이 있다라고 보지만 나는 내가 얘기하는 미진은 그대들이 보는 미진과는 틀리다. 그래서 열애설 미진은 즉비 미진, 심형 미진 이렇게. 그렇고면서 유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밝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그럼 30 이상은 역시 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30 이상은 그대들이 보는 것처럼 유에 있는 어떤 30 이상이 아니다. 해능대사 해석을 그대로 옮긴다면은 청정한 마음이다. 근데 그 저 처음에 그 얘기가 참 실감이 안 났어요. 뭐 30 이상이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고. 그럼 저기 좋다고 그러시면 어떨까? 왜 그걸 청정심으로 해석을 하실까? 있는 건 있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엄연한 사실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뒤늦게 조금 공감을 합니다. 아직도 확신은 못합니다만 공감을 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실감을 못 느꼈느냐고 봤더니 제가 너무 취업이 많고 업장이 많고요. 먼저 유리그릇에서 소리를 유리소리로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 이상을 청정심으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었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업장을 탔고 이 분별이라는 것이 착각이라고 좀 더 실감을 느꼈다라면 저는 얼른 해능대사 해석에 공감을 했었을 거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공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분별을 그래 몇 년을 부지런히 바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졌던 귀한 체험을 저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안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치다 보니까 끝이 있고 아 내가 착각으로 이 고통을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유의 세계라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고 그 뒤로 이 금강경을 실감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믿음은 반비례해서 커집니다. 커지면서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말씀이 실감이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무소설에다가 좀 할애를 해서 무소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저 질문을 했냐면 부처님 이렇게 쭉 지금까지 금강경 13분까지 말씀해 오셨습니다. 3분에서는 항복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4분에 대해서는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분에서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7, 8분에서도 쭉 부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밝음을 주고 환심을 주셨습니다. 부처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얘기하실 거리가 꽤 있으시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쭉 얘기한 걸로 봐서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무소설이라고 했을까? 이 무소설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무소설인가? 무소설의 의미가
부처님은 사실은 49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가서는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노라 이 얘기를 갖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49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서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분명히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부처님은요,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이 없죠. 그리고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도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데 와서 열변을 토하면서 요걸 말씀을 꼭 드려서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런 의욕도 없으세요. 그리고 부처님은 내가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설법 볼 필요가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어떤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분들은 금강경을 나보다 잘 모를 것이다. 내가 좀 일깨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한도 없으시고 주장도 없으시고요. 의욕도 없으시면 물론 이런 모든 대중들한테 설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당신과 똑같은 두리안이 부처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그저 내가 방향만 일러주면은 그인애들은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요. 저희와 같은 스타일의 설법이 아닙니다. 그냥 비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비춰줘요. 비춰주시거나 또는 힌트만 주시면 됩니다. 네 속에 다 답이 있느니라. 제 전생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남북통일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도인이 있다. 서가열애가 온다.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 가서 할 겁니다. 다라이라마한테 가서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라이라마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신다고 그래요. 난 아직 그런 정도는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절대로 모르신다고 안 할 겁니다. 전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 다 알고 있다. 너 모른다는 생각만 바쳐라. 너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라는 그 열등감이 스스로 모르게 하고 있다. 그것만 바치면 네가 아는데 네가 스스로 알게 하는 게 내 임무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를 왜 이렇게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속에서 잘 알고 있다. 지금 집에 가서 사흘 동안 금강경 열심히 읽어봐라. 틀림없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실 겁니다. 즉 그래서 처음에 비추어 주시거나 힌트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꾸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꾸중을 하시냐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선을 봐도 빠꾸만 맞고 이게 참 인생이 고달퍼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은 야, 너 왜 네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능력자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것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야단치시는 수가 있어요. 자, 요 참 저는 이 두 가지 설법,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요 수기설법이 되는 겁니다. 수기설법도 열변을 통해서 하시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한테는 꾸중을 하세요. 주장이 약한 사람한테는 힌트만 주세요. 또 더 대단한 사람한테는 그저 비춰만 주셔도 다 될 사람한테는 그냥 비춰만 주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다 틀린 것이 수기설법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49년 동안 쭉 해놓으신 그 설법은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세요.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알맞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당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49년 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 열반부 모든 법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더라. 그네들이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이다.
49년 설법은 중생들의 병일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도 49년을 설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예만 좀 들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아주 재밌는 예가 되고 우리 한번 검토해 볼 말씀도 되고요. 오늘 배운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내용도 돼서 두 가지 예를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는 앙굴마 이야기입니다. 앙굴마는 뭐 유명합니다. 저는 슈라바스티에를 한 가본 적이 있는데 슈라바스티에는 저 스투파 탄묘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수탈타 장자의 스투파하고 앙굴마의 스투파가 있대요. 앙굴마는 그런 정도로 불경에서 아주 등장하는 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99명을 죽입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를 죽여서 100명을 죽이면 도통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의 말에 충실히 복종하기 위해서 99명을 죽이고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옵니다. 어머니가 말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부처님을 향해서 칼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칼질을 딱 하니까 이상하게 부처님은 다른 사람은 자기 칼에 원체 힘도 세고 무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9명을 그냥 거침없이 다 죽여요. 죽이는데 부처님은 딱 칼로 치는데 전혀 칼이 허공만 가르고 부처님은 끄떡도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마나야 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난 피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칼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허공을 가르고 부처님은 끄떡도 안 하거든요. 자, 우선 신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통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앙굴마가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참회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바로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서 아라한도를 얻었을까?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잘 생각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셔서 아라한도를 얻게 됐다라는 해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설법하셨을 그 설법을 상상을 해봅니다. 앙굴마야, 네가 99명을 죽였다. 네가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이 죽을 사람이 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죽었느냐.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럼 앙굴마는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죽였다라고 쭉 생각을 했어요. 난 무술도 뛰어나고 힘도 많고 칼도 잘 쓴다. 내 칼에 죽지 않은 사람 없다. 이 사람 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처음엔 내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부처님한테 칼을 휘둘렀을 때 왜 부처님은 안 죽였느냐, 안 죽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신통술이 있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앙굴마는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을 하다 깨쳤을 겁니다. 뭘 깨쳤느냐? 저는 그 깨친 내용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99명 죽였지만 그것은 앙굴마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죽겠다고 돼 있어요. 앙굴마는 힘도 세고 그이한테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이가 칼을 휘두르면 여지없이 죽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스스로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여여부동했느냐? 왜 허공을 가르게 했느냐? 부처님은 앙굴마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희가 칼을 휘둘러서 내가 죽겠다라는 공포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는다면 하늘도 죽이지 못하는데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한다는데 내가 왜 죽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앙굴마 칼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부처님한테는 있었습니다. 그 죽지 않는다는 그 마음에 눌린 겁니다. 허공을 가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도 못 죽입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99명은 스스로 죽는 사람을 죽게 한 것뿐이지 앙굴마가 살인 솜씨가 뛰어나서 마음대로 죽인 것은 아니다.
아마 부처님은 그런 얘기하셨을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다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노력을 해서 도통은 노력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취나 도통을 포함한 모든 성취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 마음에서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네가 사람을 죽여서 백 사람을 죽여서 도통을 하는 게 아니다. 도통은 자기 마음 속에서 모든 착각, 모든 분별이 착각임을 알 때, 즉 죽는다라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 때 죽지 않게끔 하는 것.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도통을 하는 것이다. 지 마음 속에서 찾는 게 도통이다. 내가 그것을 실천해서 너한테 보여줬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을 거고 그 설법의 결과 앙굴마는 항복을 했을 겁니다. 자, 비추어 주신 거예요. 내가 시범을 보였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죽는다는 분별이 착각임을 알고 내 마음을 닦음으로써 내 칼에서 살아남았다. 위대한 신뢰를 비추어 주심으로써 수기설법을 하신 거예요. 수기설법을 하심으로써 앙굴마를 참회해서 결국은 아라한도를 얻게 하셨다. 그때는 비추어 주심으로써 힌트를 주심으로써 앙굴마를 교화시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중으로 교화시킨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재미있는 얘기가 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태전선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전선사는 당성 8대가 중에 유명한 한호 또 한퇴지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문장가인데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불신을 하고 있었고 많이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찾아갔어요. 태전선사를 찾아가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불교를 좀 공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불교를 늘 숭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한퇴지입니다. 이건 기록에도 다 나오고 제가 타너 스님한테 들었던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내용을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칠보를 싣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러 갑니다. 무역을 하러 가는데 막 풍랑이 불어요. 이제 그 가사 흑풍이 취기 선방하여 표탄 나찰지우기라도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막 흑풍이 불고요. 흑풍이라는 게 아주 음산한 바람입니다. 그래갖고선 이 배가 귀신의 나라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귀신들에 의해서 다 죽일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배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열심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런 나찰진안에서 다 해탈할 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태전선사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태전선사가 느닷없이요.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런 개 같은 자식을 낳았는 거 하고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퇴지는 청천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기는 그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물었을 뿐인데 왜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쌍욕을 하셨을까? 그게 도인의 설법은 과연 그런 것일까? 도인의 설법이 바로 수기설법이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그때는 분을 참지 못하고 했지만 점잖으니까 억지로 절을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나와서 그 상자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큰 스님의 설법은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오고 물었더니 왜 스님이 그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깨우쳐주기 위한 자비의 설법인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자비의 설법이오 이렇게 또 물었답니다. 당신이 흑풍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질문하지 않았소. 마음속에 무슨 단어를 쓰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게 있다는 뜻이요. 흑풍이 부록 불경에 나오지만 흑풍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대 마음속에서 남을 꾸짖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해필이면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이요. 내 눈에 뜨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다 내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체 유심주의 원리에 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진심이 있으니까
무심결에도 이런 단어를 쓰게끔 돼 있던 것이요. 우리 스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진심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진심을 허무는 그 결과 개의 몸을 봤어. 그래서 당신이 개가 될 것 같은 것을 염려해 주시고 개 보호해서 해탈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런 개 같은 자식을 낳았느냐 하고 그런 꾸중이 있어야만이 당신이 그런 진심이 엿보여서 벗어나게 될 것이요. 벗어남은 그대로 부처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타까워했고 그것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요. 그랬더니 한태지가 어휴 그렇소 하고서는 그렇지만 나는 그런 법문보다도 좀 쉽게 풀어서는 법문이 더 좋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그 부처님의 법문은 즉 타진센사의 법문은 본인이 그런 육두문자 쓰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 많은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해주고 그 고집센 한퇴지를 야단을 쳐야만이 그이가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아마 면하게 할 수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표현은 서가열의 당시에도 자주 하셔서 서가열에도 그 제자들한테 많이 꾸중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저 꾸중 잘하느니 얼른 돌아가서 시원하게 됐다. 이런 저 제자들 간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꾸중은 부처님이 육두문자를 쓰시기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수의설법한 거거든요.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하셨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얘기하신 것이 없다. 그것이 무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우리 금강경 13분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고 내 마음속에서 찾는다라는 일체 유심제 진리와 그 내용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13분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강경 16분의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현실성과 금강경 내용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현실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이제 16분의 말씀 이제 그것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은 또 오늘 금강경 16분 말씀드릴 16분 내용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습 즉 역시 16분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이 참 좋은 경전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금강경이 다란 말이냐 딴 건 다 뭐 엉터리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저를 곤혹스럽게 만든 이제 그런 분들도 종종 저는 봅니다. 다른 것이 뭐 다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밝은이가 해석하면 다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는 적어도요 상당히 구체적인 수행의 로드맵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에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뭐가 다르냐? 반야심경만 읽어도 다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반야심경만 읽어서 되는 분은 상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수행의 분명한 로드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여기에는요, 여기 뭐 로드맵이 있느냐. 근데 잘 보면 로드맵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중하근기 사람이나 상근기 사람이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가르침. 요것은 특히 금강경이 더 좋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이 유일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16분. 요것은 특히 중하근기 사람들한테 매우 필요한 가르칩니다. 수행의 적나라한 로드맵이 여기에 다 써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같이 중하근기의 사람들은 이런 수행의 로드맵이 없는 거창한 가르침. 이제 그 조사선, 이제 중국에서 한때 조사선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고요. 조사선이 결국 간화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사선이건 간화선이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수행의 로드맵이 없고 이것은 상근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근기도 좋고 중하근기도 좋고 특히 요새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가르침.
특히 저희처럼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고 힘든 게 많고 난관이 많고 수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금강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금강경 16분을요. 이게 참 저는 금강경이 다 좋습니다만 16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6분에 저 여기 저 수첩 금강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수벌이야. 이제 그 15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수벌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성 착용하되 약 위인 경천하면. 그래서 이 경을 수지독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하면 그런 표현이 나왔네요. 근데 앞에까지는요, 15분까지는 이 경을 수지독성하면 무량부변 공덕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8분에도 나오고요, 11분에도 나오고요, 12분에도 나오고요, 14분에도 나오고요, 15분에도 나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금강경만 읽으면은 대학도 졸업할 필요도 없이 팔자가 완전히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미 대학생 때부터 저는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읽었는데도 팔자는 바뀌지 않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상한가? 그렇고 의심을 내면서 금강경을 관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없었이 혼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참 보세요. 금강경을 읽으면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말을 쭉 해놓은 게 15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16분에 와서 이 경을 읽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 망신을 당하고 재앙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게 기존과는 이응 등떨어진 소리입니다. 시인은 선세지업으로 응타학도 온만은 이 사람은 뭐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생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믿고 출발을 했는데도 중간에 있긴 뭐가 있어. 전생이 있고 부처님이 있다면 나같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놔둘까? 저는 스스로 꽤 착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생을 모르니까요. 금생만 모습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고요. 험난한 꼴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안 주는 걸 보면 정말 뭐 전생이 있나 부처님이 있나 이런 의심을 꽤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중간에 전생이 있긴 뭐가 있어 부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불교고 뭐고 뭐 정말 뭐가 있어 이런 의심이 꽤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꽤 신심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 저조차도 그런 의심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로구나.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잘 읽고, 뭐, 모범생이고 이래고, 금강경도 잘 읽는데, 뭐, 재앙이 생기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 전생에 죄를 되게 많이 진 사람이네요. 그래서 악도에 사람 몸도 못 받고, 축생의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케 사람 몸이 된 거예요. 자, 마땅히 악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정직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생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정도로 죄를 진 사람이라면은 축생이 되고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할 뿐이지 어떻게 또 뭐 이제 금강경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뭐 그 영적인 세계 이렇게 보니까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잘못이 있는데도요 이 보살이라는 분이 있는 뭐 합니다. 도인이라고 할지요 그 천도를 시켜주는 선지식이 있대네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수가 있대요. 이거는 틀림없이 악도에 떨어질 건데
이 사람이 전생에 너무나 잘 낚았어. 지옥에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요새 또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아마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예쁘게 생각을 하셔서 아, 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그쪽 세상은 인정사정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세상에도 그 인정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보살의 대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세계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이제는 가지게끔 됐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그랬던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요, 저는 꼭 지옥에 가게끔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용케 도인의 한두 가지 잘한 거 있었어요. 도인의 선택을 받아서 사람 몸을 받게 됐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졌는데 용케 이제 도인의 천도를 받았어요. 그 말이 생략도 있습니다. 금세인의 경천고로. 이제 사람이 됐지만 그리고 금강 언젠가 다 깠기 때문에 금강경을 또 만났는데 계속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저 같은 케이스가 중하근기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중하근기의 사람이 재앙이 계속 생기는 사람이 절도로 간화선 해라. 저 간화선 수행 뭐 수십 관은 좀 한 달은 해봤습니다. 완전히 출가해서. 아마 간화선 해도 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간화선 수행은 상당히 상근기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오돈수, 일초지깁열애지, 또 뭐 등등 본래무일물, 굉장히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럴듯한데 저는 재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본래무일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의 경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딱 뛰어서 일초지기 열애지로 갑니까? 안 맞는다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상근기한테는 맞는다. 나한테는 적합한 건 아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16분 같은 이런 아주 중하근기 사람들한테도 귀중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요 가르침이 맞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전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요런 가르침입니다. 요런 가르침으로 해서 업장이 소멸된 뒤에는 간화선 해도 됩니다. 간화선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간화선 하라는 것은 가진 맞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간화선도 도인이 지도를 한다라면 그 사람에 맞게 지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요새 간화선이 과연 깨친이가 지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이제 요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세지역으로 막당히 악도에 떨어져서 축생을 가든지 뭐 지옥을 가든 아귀를 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용케 이제 도인의 선택을 받아서 사람이 됐네요. 그런데 전생에 죄진 것 때문에 금강경을 읽어도요 자꾸 재앙이 생겨요. 아우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꽤 모범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죄를 별로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짓는 게 싫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요, 타올 때부터도 고기를 싫어했습니다. 육식을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병약하니까 억지로 몰래 밥, 뭐 국 속에다 고기국을 넣으면 국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렁탕 같은 건 못 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멸치까지도 안 먹을 정도로 기호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고기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꽤 모범생이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저한테는 재앙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이 싫어했어요. 제발 재앙이야 나한테 멀어가라. 학생 때는 돈이 필요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 자라고 보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싫어요. 재앙이여 제발 나한테 물러가라. 그리고 축복이 와라.
마음속으로 많이 그렇게 빌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부처님하고 많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달릴수록 매달릴수록요 재앙은 멀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금강용구를 하면서 크게 깨치고 가장 보람되게 이제 느낀 것이 있다라면 이 재앙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나쁘고 싫고 나한테 영원히 멀어지라고 했을까?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뒤늦게 금강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재앙과 축복과 전혀 틀린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져요. 나중에는 아, 이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고맙게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뀌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뭐 시를 그렇게 즐겁게 잘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한두 가지 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하느냐면 당신은 나의 홍안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백발까지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 시를 바로 인용해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바꾸자 이렇게 좋아지자 아마 그런 뜻으로 연설을 하신 지금 저 기억이 있고요. 그 연설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당신은 나의 생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홍안이나 백발이나 둘이 수도를 하게 되면 홍안을 좋아하는 그 집착이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또 성공을 좋아하는 실패를 싫어하죠. 실패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착각이에요. 금강경 읽다 보면 착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저 느낍니다.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 잠을 제가 많이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자꾸 금강경 읽다 보면 잠이 착각이에요. 잠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잠만 착각이 아니라 빈곤도 착각이고요. 실패도 착각이고요. 무지도 착각이에요. 본래 우리는 무지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쉬웠어요. 덜 쉬워서 착각으로 거기에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출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바치고 건강에 읽다 보면 착각으로 알면서 빈곤이 풍요와 둘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 살기가 즐겁게 되죠. 즐겁게 되면서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거 깨치기 전에는 지혜는 한 발자국도 성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요게 생깁니다.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지구의 소멸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뭐를 당하고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세지업이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참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티벳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그 전통 어떻게 보면 속담 같은 게 있어요. 살았을 때 굉장히 고달픈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듭니다. 병 들었어도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면서 인사불성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참 삶이 괴롭겠죠. 그러면 무슨 마취 주사라도 놔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하려는 시도를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빨리 안락사라도 시켜달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그런 안락사나 마취 주사를 놔서 고통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내생에 가져가야 될 그 빚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츰차츰 믿게 됐습니다. 이 고통은 바로 복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지업이 소멸된다라는 그 말을 이제는 믿게끔 됐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괴롭히는 사람은 나한테서 영원히 멀어져라라고만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멀어져라고 한다고 해서 멀어지질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자꾸 금강경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그려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라고 알게 됩니다. 저 미운 놈, 저 왼수, 나한테서 멀어져라. 왼수가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라고 아는 한 금강경 정신하고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 5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그랬죠. 이게 착각이고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착각이고 잘못된 것으로 일단 믿어야 됩니다.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금강경 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되고 착각이라고 알고 자꾸 금강경 읽고 바치다 보면요, 그 미움이 착각으로 정말 실감나게 됩니다. 전 그런 체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아마 뭐 동체 대비고 자비심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자비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왜 자비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자비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미워하게 됐고 괴로워했던 게 나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한테 복을 주고 나를 크게 하고 나를 부처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아주 고마운 부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과정이 반드시 닦는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불이 둘이 아닌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구절이 점점 더 실감이 나죠. 선세 경천을 당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선세의 지업을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득, 그러다가 아주 지혜로워진다. 큰 깨달음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당득 안우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리가 되고 지혜가 나면은 이게 무슨 뭐 800, 4천만 옥 나요타 이런 부처님한테 공양한 공덕은 감히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죠. 부처님한테 공양한 공덕은 뭐 복이 많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고 세세생생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 밖에 겁니다. 무상하고 허무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이게 복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에서 공을 깨치고 불의를 깨친다라면 그 지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깨친다면 이것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지혜의 샘이 나한테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은 그 전에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요, 제 과정을 좀 잠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마 여기 있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전생에 아마 죄를 꽤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엔 안 그러고 싶어요. 내가 뭐 나는 전생에 누구보다도 깨끗했던 사람이고 선택받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미워하고 싶었던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모범생인데다가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한다. 부처님도 나만은 총애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재앙만 없었으면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거든요. 재앙은 계속 생기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깨치는 겁니다. 재앙이 나쁜 게 아니로구나. 근데 그것도요, 처음엔 몰랐어요. 자꾸 금강경 읽고, 금강경 읽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업이 꽤 많다, 대산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뭐 죄진 게 어디 있어? 나 쉽게 정확히 잘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십계를 잘 지킨다는 그 자만심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 눈에 나쁜 게 많이 띄었어요.
나쁜 게 많이 띄었지만 그 나쁜 거는 저 사람들의 일이지 그것을 본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허물이 보입니다. 지금 뭐 지금 나라가 난리죠. 대통령도 썩었고 그 밑에 총리도 썩었고 다 썩었어. 이제 그 썩었어는 속에는 나는 안 그렇다라는 자만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썩었어라고 판단한 그 사람, 썩었어가 눈에 띄는 사람, 그 속에 썩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썩은 겁니다. 정말 썩지 않은 사람은 나쁜 게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띄는 것만큼, 나쁜 게 띄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다 보면 내 죄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내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수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대개 수도 오는 분들은 내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죄는 짓고 누구보다도 수도를 잘하고 나한테 올 것은 도통이고 뭐 좋은 거고 이런 생각만 갖고 탐욕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죄업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꾸 금강경 읽고 바치다 보니까요. 저는 차츰차츰 평온을 얻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업이 축복과 둘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고통의 시련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금강경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많이 행복해졌던 시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수도 과정, 수도 산속에 수도했을 때 저의 수도의 한 수도 과정의 한 면이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도 산속에서 마찬가지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소득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시원찮다. 자, 이 부모, 형제들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참 어떻게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저런 이들하고 같은 동류가 됐을까? 야, 저 사람들은 말하고 이러는 게 왜 수준이 저 모양이야? 자, 이게 잘 깨쳐가는 겁니까? 행복하고 환희심이 났는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는데 자긍심 끝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딴 사람은 시원찮게 보이는 게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 게 나오는지. 그게 바로 전생에 죄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죄 많이 짓고 남 깔보고 남 무시하고 남 허물보고 이랬던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본래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금강경 자꾸 있다 환심을 내고 저 냈을 때 저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 빈곤과 풍요가 둘이 아니고 승리와 패배가 둘이 아니고 아 시련이 축복과 둘이 아니고 선세지업이 뭐 경천이 선세지업의 소멸이고 이거 다 이해가 가면서 환심이 나면서 이러다가 아 나는 이만하면 됐다. 소득심이 나면서 그 뒤로 나는 잘 났고 다른 사람은 못 났다 말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또다시 지옥의 세계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줄 알고 4년의 수도 생활을 끝내고 밖에 나와서도 탄탄대로를 거둘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회생활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또다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금강경 읽은 보람이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강경 공부 때려치고 가나선으로 다시 출발할까? 예, 백 선생님 가르침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큰 스님 찾아서 그쪽으로 가볼까? 제가 큰 스님 찾아가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얘기 조금 들어보면요, 보여요. 왜냐하면 한때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의심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한테 물어서 뭐가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강경 읽었어요. 아, 내가 너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소득심, 그리고 나 잘났다라는 생각, 이것이 퇴타심으로 연결이 되고 퇴타심이 재앙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전생의 악도에 떨어질 뻔했던 그 죄업, 죄업이 이렇게 만드는 거로구나. 나는 까딱하다가 악도에 떨어질 뻔했는데 용케 선지식의 도움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그럼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편안해졌는데, 편안해지다 보니까 전생에 못된 그 습관이 다시 나왔던 겁니다. 잘난 척하고 남부시오고 깔보고 그리고 퇴타심 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밟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수학에서 사인 커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기는 말하자면 윤회나 다름없습니다. 그 주기에서 벗어날 때 영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퇴타심을 한 두 번 경험한 뒤에는 다시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잘난 척하는 사람, 소득심 있는 사람, 그 소득심 해탈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시킬 바론,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9분 10분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 잘난 척하는 것이 그렇게 도에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면 저는 이제 당덕 안욱따라 삼맥삼벌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하는 겸 했는데 지금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뒷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각종 사람들의 연령에 따르는 공부의 예상 성취도라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공계를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해서 이런 그래프나 도표를 만드는 것은 아주 익숙하고, 근데 그래프나 도표를 만드는 것이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수학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모르겠어요, 밝은이가 보고 선지식이 보면 또 분별망상에 휩쓸리는구나 뭐 이렇게 꾸짖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분별망상에 꾸짖지만 두렵다 보면 신심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신심부터 내는 게 좋고, 신심을 하려면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잘 보신다면 전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수도하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 도표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밝아질 수 있는 길이 갈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중학교 때부터 잘 익숙히 들었던 표현입니다만 X축하고 Y축이 있죠. X축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100살까지 산다라고 해서 쭉 했습니다. 그리고 Y축은요, 성공의 정도라고 그랬고요, 번뇌 소멸의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번뇌가 소멸하면 성공할수록 성공은 커진다라고 봅니다. 최고의 성공은 부처님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75를 도인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깨치니 보살 도인으로 수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0을 성공한 인생으로 봤습니다. 25는 평범한 인생이고 25 이하는 악도에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언젠가 분별이 쉰 것을 이 정량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새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이 쉬운 것도 정량화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수 있을 거고, 그때는 이런 그래프가 더 유행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쭉 보면 연고성쇠가 있어요. 이런 커브가 사인 커브, 수학에서 사인 커브처럼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돕니다. 번뇌도 탐진치도 주기적으로 돈다고 그래요. 젊었을 인생에 세 번의 출세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세의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런 속담까지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리막길만 가지 않습니다. 고진감래라고 얘기했듯이 성공의 사이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3번, 5번은 성공의
성공의 사이클이고요. 2번, 4번, 6번은 이제 그 퇴보, 쇠락의 사이클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쁜 짓 해도 잘 돼요. 그때는 뭐 살생투도 사음, 저런 놈이 어떻게 잘 될까? 그래도 잘 돼요. 그것은 그런 주기를 탔을 때 잘 되게 되어 있고 전생의 복지였을 때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뒤져졌을 때 사이클에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 국리로 한 게 아니라 다 도인원태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의 사이클을 쭉 타다가 왜 내리막길로 걷느냐 하면요. 소득심이 생겨서 그래요. 잘난 척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겸손하면 쭉 뻗뻗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1번이 보통 사람들이고요. 2번은 소년 등과형이라고 그랬는데, 소년 등과형은 뭐냐 하면은 소년 때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출세하는 사람은 대개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잘 돼야 교수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대개 그 끝이 뭐 아주 나쁘진 않아도 기대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장원급제가 축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저 미국에서 국회의원 몇 번 오신 그 김창준 씨 같은이요. 참 고생 끝에 미국에 가서요. 뭐 처음에 시의원 하고 뭐 하고 하다 국회의원 했어요. 아, 어머니 나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아, 소득심 낸 거예요. 잘난 척한 거예요. 그 신문에 썼기 때문에 제가 공개해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나중에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자살하는데 100불이 필요하는데 100불을 살 권총까지도 살 돈이 없었더랍니다. 지금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소득심,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결정적인 내리막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만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등과 일찍 수재로서 출발하는 것은 자만심 내기가 쉽고요. 그때 자만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스타 플레이어들이요. 죽을 때까지 내 그때 부귀 영화의 추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년복 되게 좋지 않습니다. 복 중에서 제일 귀한 복은 말년복입니다. 말년복 있어야 사람 몸 맞죠? 아무리 젊었을 때 부귀 영화 누려도요. 돌아갈 때요. 세상이 쓸쓸하다 이런 마음 갖고 떠나면 거의 사람 몸밖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때 천당에 아주 환희심 나야 내 생에 사람 몸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년복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대기만성형입니다. 3번하고 4번 케이스인데 3번은 뭐냐면은요, 이 수도 오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전 도노 점수형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도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순간 내리막길 걷습니다. 내리막길 가고 재앙이 생깁니다. 재앙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다 깠기 때문에 얼른 눈치를 챕니다. 제가 재앙 생기면서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금강경 읽은 바람에 저는 내리막길 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요 저 세 번째 케이스 대기만성형인데, 여기 보면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전 세 번째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를 세 번째 비유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오뚜기 겉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뚜기는 안 좋습니다. 오뚜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오뚜기로 한번 떨어졌다 올라갈 때 고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고생은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용케 이제 선지식 만나서 사람은 받았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드라마틱한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려고 하시지 말고 탄탄대로로 걸으셔서 다시는 고생을 체험하지 않는 영원한 밝은 세계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도노 돈수형인데 바로 해능대사
같이 준비가 많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해능대사 숙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해능대사는 전생에 이미 도인이셨대요. 태어나실 때부터 생의지지하셨던 분이래요. 다 하셨던 분이래요. 비록 나무꾼 노릇을 하셨지만은 세상을 훤히 아셨대요. 그러니까 그이는 무식꾼이지만 저절로 글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한마디에 다 돼요. 그렇게 써놓은 게 바로 육조 단경이에요. 근데 육조 단경 해석 잘 해야 됩니다. 육조 단경 해석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육조 대사 그대로 숙례만 내요. 숙례 내다가요,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는 육조 단경처럼, 육조 대사처럼 상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 저 육조 단경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뭐 신신명도 그렇고, 아, 신신명은 좀 더럽니다만은 뭐 임재어록이나 뭐 조주록 뭐 등등 해서 조사들의 말씀이 대개 상근기들을 위한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금강경 16분을 포함한 이런 내용의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참선을 하시더라도 금강경은 간화선을 하시더라도 조사선을 하시더라도 금강경 공부를 반드시 병행해가면서 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르침이 바로 3번에 해당이 돼서 결국은 당득 안옥 따라 삼맥삼벌이가 된다. 우리는 4번처럼 도노 돈수형은 물론 상근기한테는 맞지만 우리들한테는 꼭 과연 맞는지, 저를 궤변으로 생각하시면 상근기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 말을 공감하신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고통이 많은 분이시라면 고통도 해결해 가시면서 밝아지는 길인 요기를 택해보시는 것은 매우 현명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6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금강경을 현실에 응용을 해서 우리와 같은 하근기가 성격도 고치고 능력도 세우고 나아가서는 지혜로워지는 현실의 응용, 이것을 내주부터 한 4주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